여러분, 오늘은 또 주말을 맞이해서, 또 배달 먹방, 배달 먹방, 매운 돈가스 투표를 통해서 시청자들이 직접 골라주신 메뉴인데요. 돈가스인데 매운 돈가스랍니다. 근데 캡사이신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약간 지금 속이 안 좋은데 굳이 이걸 골라주셨어요. 매운 돈가스. 얘는 소고기 나베. 소고기 나베 정식으로 우동 같이 해왔고요. 옆에 있는 요 미친 김치는 겉절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미친 겉절이, 일명 미겉입니다. 자, 여기서 온이 중국 김치는 중국으로 보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짱깨 소리 듣는 거야. 꺼져. 네. 자, 여러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침 나온다. 아이고, 배고파. 나베, 나베, 소고기 나베, 이게 7,000원, 8,000원짜리거든요? 여러분, 8,000원어치 소고기입니다. 자, 여러분, 맛있게 먹읍시다. 네,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전화할 힘도 없어. 어머니께서 해주신 겉절이부터. 매운 돈가스. 캡사이신 돈가스입니다, 여러분. 맛있네. 너무 맵다. 근데 맛은 있다. 겉절이 여러분 대박이에요. 나베 좋네. 야, 겉절이 하나로 모든 게 완성이 돼. 자, 중계방은 얼려놓도록 할게요. 죽인다. 이거는 우동인데. 영혼이 없는 우동인 것 같아요. 우리 일진회님 감사드리고요. 홈매니저님께서 10개 별풍선. 뱅갈 감사합니다. 네. 우동이 막 그냥 양이 엄청나네. 맛만 봤는데. 뭐 뷔페야? 21개 초콜릿 감사합니다, 코리아님. 뷔페 우동도 아니고 무슨. 깔끔하니 맛은 있네. 고기 양이 좀 적어서 그렇지. 이거 우동. 동기님 초콜릿 감사드립니다. 우리 왕님께서 별풍선 한개 고맙고요. 이거 14,000원이요. 저도 그래요. 솔직히 김치가 제일 맛있어, 우리 엄마 김치가. 여기 중에.
구우님 한 개 고맙고요. 장금이님 초콜릿 5점 감사드립니다. 이게 매운 돈가스가 여러분 되게 매력있다. 우리 형까지 스티커 10개 고마워. 되게 매력있네. 우리 6년님 어서 오시고요. 일개미 강퇴해주세요. 홈매니저님 하나 감사드립니다. 조일당 강퇴해주세요. 블랙리스트 올리겠습니다. 네. 꼭꼭 씌워 먹고 있어. 내가 혼자 혼자 살고 있어요. 겉절이 소리가 죽이지. 이게 굉장히 아삭아삭해. 육질이, 이 채소, 이게 굉장히 아삭아삭해. 겉절이요. 어머니께서 해주신 겉절이. 그렇지. 김치 하나가 메인이 되면 나머지는 거둘 뿐이지. 아니 먹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맵지도 않아. 그냥 먹을만 해요. 단무지는 손대기가 싫어. 아, 밥 한 공기 이상 안 먹는데 요새. 딱 한 숟갈만 더 먹자. 딱 한 숟갈만. 그것도 죽이지. 여기에 밥에다가 보리물 보리차 말아갖고 밥에다가 보리차 말아갖고 겉절이에다 먹어도 죽이지. 이거 불고기 나베요. 불고기 나베. 이거 우동 국물이야. 우동은 다 먹었어. 사랑형님 어서오세요. 나베가 냄비를 얘기한대. 장애인님 하나 감사드립니다. 야, 겉절이 금방 다 먹겠네. 내가 볼 때 다음주 못 버틴다 이거. 어우 시원해. 돈까스 다 먹었어. 나는 김치 없으면 못 살아. 주발이 어서와. 기억나지?
김치가 한몫 해버리네. 네, 집이, 집 때문에 소리가 좀 울려. 딱 한 숟갈만 더 먹자. 딱 한 숟갈만. 이제 진짜 끝이야. 이제 진짜 끝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김치가 너무 맛있으니까, 여러분. 응? 아, 김치 때문에. 아, 김치가, 아. 맛있을 때 손 딱 놔야 돼. 그래야 살이 안 쪄. 적당히 먹었을 때 뚜껑 딱 덮어야 돼. 그럼 남자가 그것도 못하면 안 되지. 딱이 적당하다 싶을 때 뚜껑 딱 닫고 이제 딱 내려놔야 돼. 아하. 진짜 김치가 어쩌리 있어? 아,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